This time I will go over two problems, number 79 and 80. These two questions are also mass contest level. Okay, now let me read question number 79. What is sum of 200 times of 1 times 2 plus 2 times 3 plus 3 times 4, dot, dot, dot. And number 80. What is the sum of 200 times of 1 times 2 times 3 plus 2 times 3 times 4 plus 3 times 4 times 5 plus dot dot dot, as you see here. For number 79, you really need the formula sigma k squared. Okay, you see over here. N times quantity n plus 1 times quantity 2n plus 1 divided by 6. And for number 80, you need to memorize summation k cubed, which is quantity n times quantity n plus 1 over 2 whole quantity squared. Now, let's work out then. 도전 수학 문제 79번.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200개 항이 있습니다. 합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항상 이런 등차수의 열이 있을 때는 그 일반항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일단 일반항만 찾으면은 시그마 노테이션을 바로 어플라이하면은 합을 구할 수 있죠. 굉장히 쉽죠. 자, 일반항을 찾을 때는 항상 첫 항과 다음 항의 상응하는 부분을 비교해 가지고 찾습니다. 자, 1과 2, 2와 3 매번 하나씩 늘어납니다. 매번 하나씩 늘어가면 K로 시작하세요. 만약에 둘씩 늘어나면은 2K로 시작하세요. 만약에 3개씩 넘어가면 3으로 시작하세요. 다시 말해서 어떤 숫자가 1, 4, 7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비교해 봤을 때 3씩 늘어났으니까 3K.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어느 항이든지 구해봐요. 아, 두 번째 항에 4다.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은 K가 2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2를 넣으면 6이야. 6에서 어떻게 4를 구해? 빼기 2를 한다. 이게 일반항이잖아, 그죠? 일반항 찾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나? 뭐. 세 번째 항은 K가 3이야. 3, 3은 9, 9, 마이너스 2는 7. 맞네. 이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상응하는 항을 보면은 1씩 불어나니까 그냥 K. 그 다음에는 이제 각 항에서 어떤 관계가 있나? 다음 수는 앞 숫자보다 하나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k 플러스 1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자, 이거는 곱해보면은 k 스퀘어 플러스 k가 되죠. 일단 일반 항이 찾아지면은 바로 시그마를 붙여요. 그러면은 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시그마를 붙여보면 항수가 얼마라고? 200개라고 했어요. 그죠? 항이 200개라고 했어. 그러면 자, 시그마에서 이 앞에 더하기나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그 바로 디스트리뷰션 하면 되죠. 이거는 시그마 물론 200개 항이고 k 스퀘어 플러스 시그마 k 이렇게 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공식을 꼭 암기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시그마 k 스퀘어 하고 시그마 k가 있으니까 시그마 k는 n times n plus 1 divided by 2고 그 다음에 시그마 k 스퀘어는 물론 k from 1 to 200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이거는 n times
n plus 1, 2n plus 1, divided by 6. 이게 포뮬라예요. 그렇죠? 이 두 개를, 요런 두 개의 숫자 곱셈으로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k 스퀘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숫자가 곱해져가 나오면 보통 k 큐브까지. 그리고 숫자 곱하기가 네 숫자 곱하면은 k 4th까지 나옵니다. 그럼 그럴 때는 그 공식들을 다 외우는 게 좋지만, 우리 머리는 한계도 있고, 시간도 참 한계도 있고, 다 외우겠어요. 우리 그때 필요할 때만, 알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알았으면 여기 이제 바로 집어 넣읍시다. k큐브, k스퀘어와 k니까, 이걸 쓰면은, 자, n이 200이에요. 그러면 200 곱하기 n 플러스 1, n은 200이다. 그러면 201, n은 200이다. 그러면 2n 플러스 1은 401이다. 여기서 나누기 6을 하고, 그 다음에, sigma k. sigma k는 여기 공식 있죠. n times n plus 1 divided by 2. n이 200이니까 200 곱하기 201 나누기 2. 여기서 그냥 계산기를 사용해서 구하세요. 이걸 손으로 일일이 뭐 곱하면은 실수할 기회도 생기고, 계산기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요즘 뭐 모든 테스트에서 항상 그 계산기 사용을 허용하잖아요. 그렇죠? 뭐 아주 옛날에는 뭐 주산 사용하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뭐 계산기 모서기 하고 막, 근데 지금 안 그래요. 거의 모든 테스트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끝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는 80번. 80번 하나 더 있어요. 1, 2, 3, 2, 3, 4, 3, 4, 5 이렇게 주어집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2 곱하기 3 곱하기 4, 3 곱하기 4 곱하기 5.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바로 처음에 두 개 있는 거는 k하고 k 플러스 1, 그지?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했잖아요. 그럼 뒤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k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한번 곱해 봅니다. 이거를 먼저 곱하면은 k 스퀘어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나오고, 앞에 k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k 큐브 플러스 3k 스퀘어 플러스 2k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가 공식 시그마 k 스퀘어와 k까지는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시그마 k 큐브만 알면 됩니다. n times n plus 1 divided by 2 스퀘어가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처럼 시그마를 붙여가지고 바로 공식을 사용하면은, 자, 아까 디스트리뷰션 하는 거 알죠? 하나하나. 그거 뭐 다시 안 적어도 알겠죠? 시그마 k 큐브 플러스 3 시그마 k 스퀘어 플러스 2 시그마 k. 뭐 그럼 한번 적어봅시다. 아, 시그마 k 큐브 3 시그마 k 스퀘어 2 시그마 k.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식을 적용하면 돼요. 이거는 200 times 201 divided by 2를 한 후에 이 전체 값을 제곱하고, 이거는 3에다가 조금 전에 했었죠. 200
201 divided by 6. 그 다음에 2 times 200 곱하기 201 나누기 2. 자, 여기서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자, 그럼 알겠죠? 자, 이게 끝입니다. Next time I will work out on this problem. In the figure, what is the area of the inscribing circle if AB equals 6? AB is the height of a right triangle, and the BC is the base of a right triangle, which is 8 inches. And you have a right triangle here, and inside the inscribing circle, then the question is, what is the area of circle? Okay, see you next time and work out on this problem. Okay. Thank you.